내가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다리 다쳐가지고 아직 이게 게임 할 준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제가 게임을 아직 못해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용병을 내가 용병을 여기에 용병을 스카우트 했습니다. 야구 쪽에서 스카우트를 했어요. 아, 야구 선수? 난 소문만 듣고 데려왔는데 진짜 배드민턴 잘하게 생겼어. 오늘 그럼 이기는 건가요? 예스! 그럼 일단 고수분부터 모시러 가볼까요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! 갑시다. 출발! 오늘 진짜 우리가 사실은 첫 고수 두 분을 만나서 졌잖아요. 네. 또두 번째 만나서 또 졌어요.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, 2연패는 뭐 축구, 야구 다 가능한데, 오늘 3연패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. 진짜 내줄 오늘 수 우리 없어요. 용병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해볼 만해. 근데 대단한 게 이런 시골이잖아.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배드민턴 체육이 좋아서 또 체육으로서 이렇게 자기 건강 관리라든지 또그 삶의 어떤 에너지를 운동을 해가면서 그 꾸준함을 이렇게 가꾸신다는 게 지난번에 그런 고수들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대였지만은 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들인 거야. 진짜. 멋있잖아.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또 체육을 하고, 이곳에는 어떤 고수분들이 계실까요? 중국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 같아. 볼산 그런 거지. 올라가고 싶어. 여기도 내비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, 지금? 예. 이게 맞아?